헝그리의 TV. 헝그리 TV 터치터치 게임온에서는 인기 대작 게임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블리자드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전장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AOS 장르로 맵별 오브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지난 시간에 먼저 짚어봤는데요. 오늘은 블랙하트 항만, 용의 둥지, 죽음의 광산, 저주받은 골짜기 등 나머지 전장을 파악해보겠습니다. 먼저 블랙하트 항만 맵은 생성되는 보물상자나 용병, 적군들을 처치해 금화를 모을 수 있는데요. 블랙하트 선장에게 먼저 10개의 금화를 반납하는 팀은 상대팀에게 강력한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. 용의 둥지는 용기사 변신이 핵심인 맵인데요. 아군이 맵에 위치한 두 군데의 신단을 점령할 경우 용기사 석상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용기사 석상을 클릭한 영웅은 구조물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용기사로 변신할 수 있어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죽음의 광산은 또 다른 지하 맵이 존재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일정 시간 동안 열리는 지하 광산으로 들어가 최대한 많은 해골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. 특히 지하 광산에 존재하는 광산 골렘을 처치하면 양 팀의 무덤 골렘이 소환되는데요. 각 팀이 모은 해골 수에 따라 무덤 골렘의 공격력과 체력이 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장은 저주받은 골짜기입니다. 이곳에서는 일정한 타이밍마다 생성되는 곡물 중 3개를 먼저 획득해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맵인데요. 이 저주는 상대의 모든 구조물 작동을 정지시키며 미니언 체력을 1로 만들어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7가지 맵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. 벌써부터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만하죠?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오늘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헝그리의 TV!